안녕하세요. 우리말을 사랑합시다. 이 시간 진행의 김혜연입니다.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어 얼마나 들어보셨나요? 혹시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시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어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날씨 진짜 좋다, 그치? 짠! 이거 봐, 내가 도시락도 싸왔어. 대박! 자기 최고야! 유지도 가져왔지, 얼른 먹어봐. 고마워. 근데 왜 여기서 와사비 맛이 나는 거야? 아니야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요지 와사비. 다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신 단어죠.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이쑤시개, 그리고 와사비는 고추냉이를 뜻합니다. 엄연히 한국말로 존재하는 단어임에도 가끔 일본어로 쓰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네요. 그럼 다음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. 어? 죽어? 어? 삼촌 가시죠? 아, 예. 예. 사업. 여기 봐봐. Something. 맞땡. 3억? 죽어. 3억에. 3억 더. 삼촌은 낮으면 죽어요. 아, 예. 예. 죽었습니다. 3억 걸. 까봐. 여덟 끝. 아홉 끝? 반에 10억? 4억 죽어? 3억 죽어? 1억 죽어? 2천 죽어? 아니 밤새 죽기만 할 거예요? 남이 살아 죽든 말든 이제 한번 쇼부라도 보든가. 걸리면 빠꾸는 거 알지? 어우, 정말 무서운 장면이죠? 쇼부를 보다 뺑기를 치다, 빠꾸 없다. 다들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신 단어죠? 분명 한국말이 아닌데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이죠. 여기서 쇼부를 보다는 승부를 겨루다, 뺑기를 치다는 속임수를 사용하다, 빠꾸 없다는 내백이 없다는 식의 한국말로 순화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과거 일제강점기 때 문화통치로 인해 우리 땅 조선에는 일본어가 퍼지게 되었죠. 지금은 광복이 된 후 5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 땅에는 일본어의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. 수많은 일본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로 말이죠. 올해는 광복이 된 후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광복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잔해가 없어졌으면 합니다.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애쓰신 조상님들과 우리나라를 위해 일본어 대신 우리말을 더 사랑하는 건 어떨까요? 우리말을 사랑합시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